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였죠. 그리고 죄인인 나, 그 다음에 구속받은 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3주 동안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수용해야 돼. 그리고 이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종합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죄인, 구속받은 나, 이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 종합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나, 그렇지만 또 죄인인 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나, 지금 현재 나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그렇게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해 가고 내가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3주 동안 생각했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나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쉽게 말하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노래를 탁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갈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말씀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 쭉 나누면서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다 종합해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정체성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잘 기억하고 이것만 잘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포괄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괄적인 말씀 안에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로 떼어내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생각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사람들하고 특별히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씨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성령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짐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쭉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따로 떼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첫 부분에 또 기록하면서 그렇게 복음서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끝부분에 나타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첫 부분에 동일하게 똑같이 그 사건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모두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한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반복하는 그것을 귀담아 잘 듣고 잘 기억하면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사복음서 끝부분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메시지를 또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또 선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지금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를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거든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나라와 관련해서 다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힘을 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할지는 못할지언정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지 말자, 자주권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아보자, 이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나라와 관련된 생각이었다고. 평화롭고 부강하고 정의로운 나라. 특별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열방 가운데 누렸던 다윗 시대 때 열방 가운데서 누렸던 그 부와 그 힘과 그 명성과 그 존귀를 이 시대에 다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런 나라를 세우신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아주 중요한 한자리를 차지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좀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왕 되실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저도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반응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억울하게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여러분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자기의 생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던 건 뭡니까? 이적과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합쳐지면서 제자들에게 드는 생각은 뭘까요? 지금이 찬스다. 완벽하다. 지금 우리가 꿈꾸는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세울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당연하게 이런 생각 드는 거는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였다면 그렇게 생각 들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던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우리가 쉽게 그런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자면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예, 그렇게 간땡이 부은 사람 몇 명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겠노라 라고 나서시면 감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들을 읽고 또 이런 제자의 모습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한심함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3년 반 동안 계속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3년 반 동안이나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세워가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에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요. 이 나라를 시작해 가야 할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 질문을 접했다. 여러분 진짜 답답하고 안심하죠. 와, 막 진짜 막 속에서 막 진짜 막 열이 확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때려치우고 싶고, 야 이제 진짜 그만하자, 니네들이랑 더 이상 뭐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 들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어떤 마음 느껴집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딱 한 글자로 표현되어지대요. 제발 좀. 여러분 3년 반 동안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다 보여줬는데 이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 좀 이 하나로 딱 예,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야, 진짜 좀 정신 차려라 진짜. 야 지금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너희들이 세워가야 돼. 나는 하늘나라 올라갈 거야.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그 질문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니 이놈들아.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는 이 말 안에 예수님의 단호함이 묻어져서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완전히 딴 데로 가 있다 얘들아. 여러분 그렇지만 또 참아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실 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다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갔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모든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모든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면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 평안, 의, 인내, 배려, 이해, 겸손, 온유, 용기, 담대함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올 거다. 너희들에게 능력 줄 거야. 너희들 감당하도록 해줄 거야. 너희들은 그 성령 오시면 성령과 함께 나가면 돼. 너희들 잘할 수 있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거 생각하고 모여서 기도해. 그리고 성령 오시면 내 증인이 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거죠.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을 다시 우리식으로 바꿔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사는 동네와 내 나라 내 민족과 내 원수들과 적들과 온 세계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부탁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서 열두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생각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포괄적으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떼어내서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루라도 사람을 안 만나고 살아가는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상처입고 좌절하기도 하죠.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성들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죄인, 구속받은 나.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못하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죄인이며 구속을 받았거나 구속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 하듯 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하듯 하라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예수님께 하듯이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일을 해.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들에게 나를 증거해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와 모습인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께 하듯 그들을 대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안함, 긴장되죠. 네. 부끄러움이 들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만 지금 그래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를 포장하지 않고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저도 이렇게 실험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보여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비장한 각오로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만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제가 완전 주눅듭니다. 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면 제가 진짜 이상한 목사가 되죠.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네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내 신앙이 잘못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네? 아담과 하와는 거부당하지 않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거부당하지 않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 거부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거부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거죠. 또 예수를 증거할 때 거부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성경으로 계속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일 성경 큐티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핍박도 늘 함께 따라오구나.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측하고 억측으로 내세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라는 말을 들을 때 불안하고 긴장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선뜻 나서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 또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이런 부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세울 생각이 진짜 있나 없나? 목사 맞나?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에 저도 거부당하는 거 싫거든요. 저도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할 때 상처받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죠.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제 안에 이것 때문에 계속되는 고민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제 안에 강력한 열망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계속 고민하게 되죠. 계속 씨름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고민과 이런 씨름들 가운데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요즘에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보다는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느낌이 왜 생길까를 조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 안에서 제가 확 느껴지는 느낌은 예수를 증거한다면 복음 제시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를 데려와야 되죠. 교회 데려와야 되고, 그 다음 교회 데려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시키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복음 증거하고 또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 데려 나오고 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잘해야 되구나. 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모두를 완벽하게 잘해야 되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이런 느낌이 들면 목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 다 해야 되고 모두 다 잘해야 되면 여러분 이거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한 생각은 예수를 자랑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예수님 뭘 말하면 내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말해주면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에서 저는 예수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랑 예수를 자랑하는 거랑 이게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늘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런 자랑을 계속해 간다면 이게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되겠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소원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이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분에게 청소부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줬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예수님을 청소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 줬는데 그 사람이 단번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접목시켜서 얘기해 주면 진짜 받아들이기 쉽겠죠? 와, 이거, 야, 이 사람 진짜 아이디어 좋다.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보고 그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야, 나도 예수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 이렇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특별하게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보고 그 상황에 맞게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구나. 이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늘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때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겠죠. 지나가는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처럼 쳐다볼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진 않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납니다. 교회 오면 교회 상가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택배 갖다 주러 오는 분들, 교회 있으면 가끔씩 오거든요. 네. 다른 일들 때문에 교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일이든지 나와 잠깐 만나서 뭔가 같이 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헤어질 때면, 예, 안녕히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꼭 인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벌써 그말 안에서, 예?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아, 저 사람이 거부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저의 삶이 더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라고 늘 말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전혀 모범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욕하겠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직장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이 있나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교회를 다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예배, 기도, 헌금, 헌신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 교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드렸던 모든 질문 가운데 동일된 답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다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예수 믿는 사람 다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해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기쁨, 행복, 평안, 의, 인내, 배려, 겸손, 온유, 용기, 담대함, 여러분 이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짧은 말 안에 능력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그거 말고 답이 없구나. 그래서 요즘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이 시작되어지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까지 와 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나,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 자체를 그냥 나는 기뻐하고 사랑해. 성훈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늘 알고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 요즘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그 순간에 완전 새롭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 잘 해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손성훈,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손성훈,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손성훈, 그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때도 되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꼭 말해야지 생각했는데 어떤 일을 같이 처리한 그 사람에게 헤어질 때 그 말 못하고 헤어질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늘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경험들을 잠깐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을 뿐이고 분명한 건, 틀림이 없는 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저의 지금 몸부림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나라는 정체성을 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 각자 그 방법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서의 전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서 이거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큰 교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 교회는 이미 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 안 하려고 하겠죠.
저는 이런 교회라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좀 문제가 많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내 본질이라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겁니다.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나라는 정체성이 너무 힘들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예수를 자랑하는 나로 바꾸십시오. 예수를 자랑하는 나.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자랑해야겠다.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고 노력해 가야겠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한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계시고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첫 발을 나는 이렇게 내디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정말 기뻐하시구나. 여러분, 저도 그 느낌이 느껴지면서 함께 기뻐지고 함께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발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